안녕하세요. 바우쌤입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것이 뭐니냐고 하면 더덕밭에 참나물들이 참나물 또 다른 이름은 피드득이라고 그런답니다. 피드득이 더덕밭에 천지로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연할 때 참나물 장아찌 해먹으면 맛있어요. 피드득하고 인터넷에 쳐보면 효능도 알 수 있고 맛있는 일식집이나 한식집에서 나물로다가 최고 상품으로 쳐주는 피드득이랍니다. 여기 지천에 깔렸어요. 바오섬인 농원에. 그래서 웃음만 뚝뚝뚝뚝 잘라서 참나물 장아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뚝뚝 자르기 전에 인증샷 찍으면서 지천에 깔린 피드득 참나물 장아찌 영상 보세요. 이렇게나 많이 쫙 깔렸답니다. 여기가 원래 뭐 심어놓은 자리냐면 더덕 심어놓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피드득이 완전 점령을 하였습니다. 더덕넝쿨도 이렇게 뻗어가면서 피드득이 천지로다가 영상 찍으며 오늘을 즐깁니다. 이쪽에는 또 명자꽃서부터 보리수 6월이면 보리수 빨간 보리수가 지금 한참 꽃이 예쁘게 피었답니다. 요거는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가 타닥타닥타닥 빨갛게 열리는 보리수 나무. 꽃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여기 터덕터덕터덕 열리는 보리수 나무 꽃.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은 3분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이쪽에는 또 부추서부터 겨울을 이겨낸 부추서 전구지서부터 쭉 있는 우리 바오세미 농원을 한 바퀴 돌으면서 보리수 꽃도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즐기는 시간이랍니다. 이 시간이 명자꽃서부터 텃밭농사 가끔은 즐기면서 하면 재미나요. 이쪽에 이제 노지에다가 시금치를 겨울에 씨앗을 뿌려놨더니 시금치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빨리 가면 어지러운데 그래도 할 수 없답니다. 여기에 이제 고추 심는 자리인데요. 시금치를 가을에 뿌려놨더니 이렇게나 쑥쑥 시금치가 이거 다 뽑아야지 된답니다. 어디서 막 새소리가 막 들리네요. 와, 이쪽에는 이제 토란 심을 거고요. 우리 집에는 토란도 많이 심기 때문에 토란도 심을 거고 이쪽으로 보면은 파우스미 농원이랍니다. 영상 끝!